이것은 조선 말기 일제에 의해 강제해지된 한국인이 일군 땅으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곳이다. 저희는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연변 조선 자치주입니다. 저 간판 보세요. 오, 한글과 한자가 동시에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말과 글을 지키며 살아가는 태중동포들.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특집 대중동포 청소년 골든벨. 동북 삼성 29개 학교 3천여 명의 학생들 중 최종 선발된 100인. 현지에서 오디션도 진행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床前 明月光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대중동포 청소년들. 여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고 또 내가 이렇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산 거죠. 사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말과 글을 쓰는 우리는 한민족. 그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지금 시작된다. KBS